네, 타세요, 타세요.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아, 어느 쪽으로 가죠? 두 돌 좀 지났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버리라이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조킹을 잠근 것 같아요? 예, 밑에 키 있는데, 위에 키를 갖고 나왔는데 쓰레기 버리려고 밑에 키를 잠궜나 봐요. 두 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아있는 현장은 빌라 4층. 윤 반장과 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의 자물쇠를 파괴하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다. 오늘도 윤영혁 반장이 직접 밧줄을 탄다. 밧줄 타기가 미숙한 후배들에겐 야간 밧줄 타기는 아직 무리다. 그래서 구조형 하강기 쓰는 게 훨씬 나아. 다행히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아이의 엄마는 초조한 마음으로 대문을 지키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다. 이게 생겼어요. 이씨. 아이 걱정에 한 시간도 넘게 애태운 엄마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다. 열쇠집에서 오늘 했는데 다 막 한 시간씩 기다리려고 그러고 너무 그때 그냥 아무도 없으면 기다려도 되는데 안에 애가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신경나는 게 119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놀이요. 아 뭐 저 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또 저희가 뭐 그런 걸 바라고라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하죠. 그런 시민들의 격려와 칭찬이 바로 윤영혁 반장에겐 피로회복제가 된다. 다음날 이지훈 대원과 비번을 맞은 김포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윤 반장과 함께 실내 수영장을 찾았다. 쉬는 날을 이용해 스킨스쿠버를 배우러 온 것이다. 강사는 윤영혁 반장, 동료 대원들에게 벌써 6달째 강습을 하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고 또 저수지가 많다 보니까는 순환 사고도 간혹가다 생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선 훈련을 하고선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모처럼 쉬는 날도 아낌없이 바치는 소방관들이다. 하셨으니까는 이제 입사하셔가지고선 웨이트하고 장비 탈부착을 한 번씩 해볼 거니까는요. 그렇게 의사소통 방법도 물밖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게 물속 세상이다. 그런 물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해내야 하는 게 구조대원들인 것이다. 그런 만큼 대원들은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을 가진 윤영혁 반장이 먼저 시범을 보인다. 물 안경을 벗었다 다시 껴보는 것은 인명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 물속에서 사람을 구하다 보면 물 안경이 벗겨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물속에서의 인명구조. 때문에 윤영혁 반장은 강습 시간 내내 동료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오랜 연습을 거쳐도 실전에 들어가면 당황할 수 있는 게 물속 인명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전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투입했을 때는 시야도 안 보여요. 물이 여기처럼 이렇게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앞에 뭐 30cm? 1m도 시야가 안 나오니까 눈 감고선 작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강바닥이나 그런 데는 또 이제 바닥을 치면은 부유물이 뜨기 때문에 또 바닥까지 또 치면 안 되고 바닥 밟지 말고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훈련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오늘은 서대문 소방서 이성천 반장도 비번이다. 비번 날엔 이 반장도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오늘 이 반장이 찾아간 곳은 박순례 할머니 댁. 할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 대신 엄마 없는 손주 두 명을 키우고 있다. 어머니랑 건강하시고 어머니 모셔다 산다 이렇게 더 이쁘다. 딸아 큰 거 돈 들고 뭐도 그렇게. 이성천 반장이 할머니와 만난 것은 5년 전. 이 반장이 할머니 집으로 구조 출동을 나갔던 것이 인연이 됐다. 봉사 활동이 취미이자 보람인 이 반장이 오늘은 할머니 집에 가스를 연결하러 온 길이다. 이거 사용을 해도 어차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을 해도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거 중간 밸브만 지금 가스엔진 이걸 쓰실 거예요? 그렇지. 그때 할머니가 썼던 게 이렇게 LPG 통 이렇게 밖에다 세워놓고 했던 그거하고 이게 틀려. 연결하라, 못 연결한다고? 네, 새로 사야 돼. 어머, 어찌하거나 이 아까 가스엔진을. 제가 따로 이게 쓸 수 있게끔 그 도시가스 연결하는 거.